안녕하십니까. 자, 1월 7일 금요일 대장시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한 대치 끝에 전격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선대위 운영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극적 봉합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봉합이 있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이준석 대표 사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자,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됐고 이어진 토론에선 이준석 대표를 향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오만 방자 양아치, 그리고 사이코패스까지 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오후 5시 20분께 의총을 찾아 약 30분간 공개 연설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해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란 생각이라면서도 제가 위험을 과장하는 게 아니다. 냉정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어떤 약간의 지지율로 2030이 이탈한 상황에서는 당의 존재에 관해 큰 위협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선 승리 방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면 대화와 소통이 된다. 의총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 저는 대선 승리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저는 오늘 내일 후보와 진솔한 대화를 할 것이라며 서로 오해가 풀리고 국민이 감동받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께 보답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고 의원들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발언 도중 의총장 문을 열고 들어선 윤석열 후보는 발언대로 나와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이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 힘합쳐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후보인 제 탓이다. 오늘 의원들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준석 대표도 의원들에게 본인 입장을 다 설명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자가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이라는 게 뭔가,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닌가 라면서 저희가 대의를 위해 지나간 걸 다 털고 오해했는지도 아닌지도 다 잊자고 당부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문제를 잘 해결해서 대선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